청소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학생들이 직접 설계부터 참여했다는 그들만의 공간, 펀그라운드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초록 잔디 위에서 마음껏 춤을 추고 당구대 앞에선 사뭇 진지하게 공을 칩니다. 알록달록한 소파에 둘러앉아 3355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이글루 모양의 작은 방 안에선 각자 태블릿 PC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쉽니다. 학교도 학원도 아닌 이곳은 어린이와 청소년 전용 복합 문화 공간인 펀그라운드. 9살에서 24살 사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설 내 어느 곳에도 정해진 쓰임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하지 않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 남양주시가 공간을 마련한 뒤로 인근 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아지트가 됐습니다. 좀 자유롭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여기서 놀거리가 많아지니까 PC방이나 노래방 대신 여기를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하면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하면은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그냥 이상하게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노는 것 같아요. 설계 단계부터 운영 과정까지 청소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습니다.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만큼 넓은 공터와 조용히 숨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은 방. 자전거와 킥보드를 거치할 수 있는 실내 정거장도 마련했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행사를 열지도 청소년들이 회의를 열어 직접 정합니다. 청소년들이 이곳에 올 때는 여기 가서 무엇을 할지 또는 어떤 걸 배울지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어찌 보면 정말 목적 없이 편안하게 들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사회의 주인이 되어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